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씨가 지금 유동규 씨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본인들이 딱 잡아떼는 거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정말 이 월간 조선의 취재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월간 조선 5월호 여기에 이 양반들의 이제 목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선거를 치료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의 기반이 되는 호남권을 완전히 이낙연 후보를 패배시키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호남권을 여러분들 패배시키기 위해서 호남권에 대한 특별한 뭐죠? 예,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김용 씨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월간 조선에 나온 건데 민주당 호남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대외비 문건들인데 결선 없는 경선 승리가 목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4월부터 8월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을 자금받은 의혹으로 재판 중인데 그게 착하게 여러분들 시간이 일치하고 또 김용 씨의 여러분들 그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대선 경선에 사용됐고 호남권을 공략해서 이낙연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는 그런 작전에 사용됐다는 그런 정황을 이번에 월간 조선의 취재진들이 최우석 기자가 여러분들 밝혀냈네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재미나네요. 호남에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돈을 달라. 이 내용을 유동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유동규와 남욱과 여러분들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여러분들 회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김용 씨와 전화를 한 거를 유동규 씨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은 겁니다. 2021년 5월 30일 오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지금 광주 광역시를 돌고 있는데 광역시 지역 누구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그거를 세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게 2021년 5월 30일인 겁니다. 유동규의 말을 여러분들 뒷받침할 수 있는 정인들이 세 사람이 함께 들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바로 호남에서 치열하게 뭡니까?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하던 때란 거죠. 대단하죠. 이런 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남욱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염출하는 물주는 거의 남욱 씨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 30일 남욱 변호사의 회사 직원인 이모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남욱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 씨였어. 제목을 리리스트라고 쓰고 현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과로에 골프라고 썼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메모에는 리리스트 골프란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총 4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된 시기와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호남 기반 구축과 광주 광역시 지지단체 결성 등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돈을 남욱 씨가 여름 제공한 겁니다. 남욱 씨는 이번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본인이 갖고 있던 뭐 재산들도 다 지금 차압이 돼가지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겠네요. 범죄에 연루된 돈들은 다 이제 빼앗길 거고. 예. 검찰은 광주 경선 비용과는 별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수차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는 이제 공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관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칼을 친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본인 지분의 절반을 김용 전 부원장 등 세 사람 몫으로 인정하고 공동 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아주 그건 뭐 결정타네요. 김용 씨가 호남을 돌면서 호남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되니까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을 남욱 씨, 유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들은 것은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그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